앞으로 한번 보세요. 네, 이 부분은 이해하시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론 문제가 이거 나옵니다. 예, 계산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이거, 이거. 예.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물건 만들어서 팔거나 사와서 팔죠, 그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이 생산, 이겁니다. 그,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용역 판매를 그렸습니다. 용역 판매라는 건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공사, 공사. 아시죠? 공사인데 공사기간이 1년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뭐냐 하면은 장기 건설 공사입니다. 예, 건설. 기간 1년 넘으니까 장기라 그러죠. 장기. 집 짓는 거. 예, 건설 공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장기 건설 공사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약 금액, 도급, 내가 말하면 어떤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이제 관급 공사가 입찰이 됐는, 입찰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그 계약 금액 있죠, 그죠? 공사 그 계약 금액. 뭐 도급금액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100억이다. 100억 또는 뭐 10억. 뭐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억입니다. 그죠? 100억인데 이 공사 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할게요. 3년 걸린다. 그죠? 그래 내가 예상하는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총 공사비 있죠. 그죠? 70억이다. 우리가 뭐 계약 입찰에 제가 참여할 때 얼마 남는다 하는 거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짐작하죠. 그죠? 그래야 얼마 금액을 이제 말하면 응찰 금액 써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시 금액.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예상하는 총 공사비가 70억이고 그리고 이 말하면은 계약 금액이 100억이다. 남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계약 금액에서 총 공사비를 빼면은 이 뭘까요? 그죠? 이익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뭘 하느냐? 총공사 이익이라고 합니다. 공사 이익. 30억. 몇 년간? 3년간. 그렇죠? 이 공사는 이제 다 끝나고 나면 30억만큼 내가 이익이 남는다. 자, 요거. 요 30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겁니다. 몇 년이죠? 3년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공사 기간이 1차 연도, 2차 연도, 1년차, 2년차, 3차에 걸리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요 30원을, 요 공사가 완성되는 요 시점에 장부에 기록할 거냐.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다는 거는 요 시점에 세금 낼 거냐, 이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요걸 나누어가지고, 요 시점에 인식하고, 요 시점에 또 인식하고, 요 시점에 인식할 거냐,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걸 나눠가지고, 30을 나눠가지고, 이때 10원, 그죠? 요 때는 뭐 12원, 이때는 8원, 이런 식으로 인식할 거냐.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 기준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공사 완성 기준이라 하고, 이게 바로 뭐냐? 공사 진행 기준이라 이랍니다. 진행 기준, 예.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용역 판매, 뭐라 했습니까? 예, 진행 기준이라 그랬죠.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지 말고 요래해라, 이런. 진행 기준으로.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문제가 뭐냐? 요 돈. 요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 요거. 예? 여기 제가 임의로 뭐 10원, 12원, 8원 했습니다. 만원. 그죠? 여기다가 내가 얼마씩을 배분할 거냐? 이거죠, 그죠? 요거 얼마씩 배분할 거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여기 시험 문제. 아셨죠? 요게 시험 문제인데, 시험에는 이거는 안 냅니다. 나온 적도 없고, 1차 아니면은 2차 연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2차 연도가. 아시겠죠? 물론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수익인식에서 시험에 나왔다. 요 문제 필수입니다. 요거 아까 이론 요거 필수. 두 가지. 나머지는 이따 우리 이제 뭐 책을 한번 보면서 그죠? 뭐 필요한 문제 체크해 드릴 겁니다. 뭐 그거 넣으면 또 그런 식으로 또 답을 찾으면 되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는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나눠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연도별 이제 그죠? 공사 이익을 구합니다. 그죠? 그 1차 연도 공사 이익을 이렇게 구하는데 그 공사 이익이라는 거는 그죠? 예. 이 총공사 이익을 나눠주나 그래요. 나눠줘야 되는데 공사 이익이라는 거는 총공사 좀 올리겠습니다. 예, 다시 보세요. 공사 이익이라는 거는 총공사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아셨죠? 총 요걸 가지고 배분하죠. 어떻게 배분하면 될까요?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뭐 식으로 돼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기준하면 가장 합리적일까요? 배분하는 방법. 예. 옳은 말씀. 보세요. 이 총공사비 70은 들어갔잖아. 그죠? 70은 들어갔는데 요 총공사비 예상 이게 예상이잖아. 그죠?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70원인데 실제 들어가는 거. 실제 들어가는 거.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3년간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70원이잖아. 그죠? 70원인데 요 1차 연도에 여기 말하자면은 그죠? 여기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20원 들어갔다. 요거 분에 요거 이렇게 합니다. 총 예상되는 공사비 분에 실제 발생한 공사비. 아셨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듭니다. 총 예상되는 공사비 분에 실제 발생한 공사비 이렇게. 총 예상되는 공사비 분에 실제 들어간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뭐냐? 총 예상되는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 즉 70원 중에서 실제 들어간 공사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사 이익을 구하는 식입니다. 아시죠? 그죠? 예. 공사 이익이라는 거는 총공사 이익 곱하기 총공사의 분의 실제 공사비입니다. 근데 하나만 아셔야 될 거는, 자, 보세요. 요거 이제 1차 연도에 20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예, 17은 들어갔다 할게요. 17은. 3차 연도는 나머지 70원 막 그냥도 빼고 나면 23원이네. 그죠? 이래 들어갔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1차 연도 할 때는 총공사비 분의 20, 70분의 20, 2차 연도 할 때는 70분의 17이 아니고 37료랍니다. 요거 요 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 빼줍니다. 1차 연도를 갖다. 그래서 요를, 요 말을 뭐라노 이라면은 누적이라 이라, 누적. 예, 다시 앞으로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몇 분에 몇만 말씀드릴게요. 시작. 70분의 20, 70분의 37, 70분의 70. 한 번 더 시작. 70분의 20, 70분의 37, 70분의 70. 요래 계산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누적. 그럼 70분의 20, 70분의 17, 70분의 20 해도 맞죠? 맞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두 가지 방법을 하면은 어떤 회사는 이 방법 해버리면은 서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요래 하자. 누적으로 하자.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누적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그런 말은 막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누적 원가법 하는 게 있는데, 즉, 우리는 한마디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으로 한다 해서, 누적,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70분의 20. 70분의 37, 70분의 70.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이해했다, 그죠? 이해했으면은,
실제 문제 가지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412쪽입니다. 412쪽에 예. 그 412쪽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걸 칠판에 적을 겁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이렇게 이제 교재가 되어 있죠, 그죠? 예, 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공사 중도금 청구에,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공사 중도금 수책 나와있죠? 그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중도금을 청구하죠, 그죠? 얼마 받았다 하는 건데, 그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우리가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네요, 그죠? 이 말하면은 공사 이 문제에서 계약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그죠?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자. 필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보시면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할 때 안 들으시면은 이게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는 상급이 속합니다. 상중하가 있죠, 그죠? 이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 상급에 속하는데, 한 번만 잠깐 들으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차 연도 이제 공사 있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1차 연도잖아, 그죠? 공사 2. 요거 요구할게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총공사이익 그랬습니다. 자, 1차,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요거 보세요. 보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차 연도에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내가 받을 돈 얼마죠? 받을 돈. 이 돈 받잖아요. 이거 계약금액, 그죠? 받을 돈이 60만 원인데 총공사비가 40만 원 들어간다면은 1차 연도에 공사이익은 총이익은 얼마? 20만 원이죠. 요것을 빼니까, 그죠? 곱하기. 자, 잘 보세요. 총분의 실제잖아, 그죠?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40만원 분의 8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막, 똥을 좀 떼고, 우리 막, 이제, 그죠? 40분의 8. 왜인지 아시겠죠, 그죠? 똥을 뗐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돼요. 4만원. 여기 답이다. 정답. 아시겠죠? 그죠? 한 번 더. 총공사익은 요거 뺀 거, 20만원.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총분의 실제. 40분의 8. 4만원. 아시죠? 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2차 연도. 자, 2차 연도 보세요. 요거 보지 마세요. 이것도 보지 마시고. 요거만 보세요. 2차 연도만. 봤습니까? 자, 보세요. 2차 연도에 총공사익 얼마일까요? 그죠? 2차 연도에 요 시점에 완성되었다면 받을 돈이 60만 원이잖아. 그죠? 공사비 요거 들어갔잖아. 이익 얼마? 15만 원. 오, 15만 원 맞네. 그죠? 곱하기. 2차 연도에서 총공사익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요거 누세라 그랬죠? 요거 분의 요긴데, 요 돼 있네. 요거 돼 있네, 그죠? 누적 돼 있네. 항상 요게 돼 있어야 됩니다. 누적. 문제가. 근데 만약 문제에서 요게 안 돼 있다, 그죠? 요게 없습니다.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고 하면 틀립니다. 답이. 아셨죠? 자, 요 말 뜻 아시겠죠? 그죠? 누적. 그럼 1차 연도는 누적이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요게 누적이다. 요것도 누적이다. 그죠? 2차, 실제는 요게 얼마일까요? 14만 5천 원. 요게 와서는 23만 5천 원 들어갔겠죠? 그죠? 예, 이건 누적이다. 아, 누적돼 있네. 아셨죠? 어, 항상 누적일 때는 잘 들으세요. 요게 항상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적. 문제에서 만약에 누적하는 말이 없다. 그럼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고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그죠? 요, 총분의 실리잖아. 총분의 실리. 요 구분의 요구잖아. 요 구분의 요구. 아시죠? 요 구분의 요구다. 아, 450분의 225네? 요게 2분의 1이다. 그죠? 이거 얼마? 7만 5천 원입니다. 그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요 7만 5천 원은 누적된 거잖아. 그죠? 누적. 즉, 누적되었다는 거는 요 금액이 합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아셨죠? 그래서 이 차인데 요걸 4만 원 빼는 겁니다. 빼고 나면 얼마? 그렇죠. 3만 5천 원. 정답. 끝. 끝났습니다. 시험에는 1차 아니면 2차가 나옵니다. 아셨죠? 1차 아니면 2차. 요거 아니면 요거 물어봅니다. 3차는 안 물어봅니다. 혹시 만약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보세요. 마찬가지죠. 그죠? 자, 보세요. 3차 연도에 있어가지고는 이 돈 들어갔잖아. 그죠? 얼마입니까? 14만원. 총공사 이익은 14만원입니다. 곱하기. 13 맞추고 요거 요거 빼니까 10 맞잖아. 요거 분의 요거. 요거 요거 1이잖아. 똑같으니까. 그죠? 어, 할 필요 없네. 1이니까. 근데 이 금액은 누적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고, 6만 5천 원이다. 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끝났죠. 그죠? 다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검증. 자, 우리가 이 공사 끝났습니다. 그죠? 이거는 예상금액이었죠. 예상금액이었고, 요거 이제 마지막이잖아. 그죠? 마지막 46만원인데, 요 46만원 공사비 들어갔습니다. 그죠? 실제 받은 돈 60만원이잖아. 그죠? 요거 하면 이익 얼마? 14만원이죠. 14만원 결국 이익 받습니다. 그렇죠? 14만원 이익 받는데, 그걸 3년간 나누었죠. 요거, 요거, 요거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14만 나와야 되죠. 그죠? 왜? 합계에서 뺐으니까 뭐 당연히 나오겠지. 뭐, 그죠? 더하면 10만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장부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걸 무슨 기준? 진행 기준이라 합니다. 한 번 더 아시겠죠? 그죠?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공사 이익을 구할 때는, 연도별 공사 이익을 구할 때는 총공사 이익에다가 총공사의 분의 실제 공사비 하는, 요건 누적이다. 그죠? 요거, 요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항상 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아시고, 1차 연도 구합니다. 구할 때는, 이 1차 연도에는 요 총공사의 얼마 20만 원이죠? 20만 원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20만 원 곱하기 40분의 8이다. 4만 원 나왔잖아. 그죠? 2차 연도 공사를 구합니다. 15만 원이죠. 15만 원. 그죠? 15만 원에서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입니다. 그죠? 7만 5천. 여기 누적되었으니까 요걸 빼야 되죠. 3만 5천이 답이다. 그죠? 3차 연도 마찬가지 하니까 여기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하나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하나 더. 예, 이번에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죠? 413쪽에 나와 있는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예, 1년도에 실제 발생 원, 연도별 발생 원가 나왔죠, 그죠? 아, 이게 발생이다, 그죠? 실제 발생 원가, 예. 그, 얼마죠? 예, 40만 575325. 예, 그걸 보면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추가, 앞으로 추가될 거. 추가될 게 얼마죠? 60만원과 35,000원. 여기 60만원과 35,000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하면 뭐가 나오죠? 총공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 한 문제 풀면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뭐였죠? 그죠? 누구죠? 요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문제를 보세요.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죠. 누적으로.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하, 요거 누적으로 고쳐야 되는구나. 그럼 요거는 40만 원인데 요거 다음 얼마? 그렇죠. 97만 5천 원. 그죠? 요래요래 다음 얼마? 130만 원. 그죠? 130만 원. 요래 고쳐야 된다 하는 거. 아하,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누적으로 고칩니다. 그죠? 누적으로 고쳐야 된다. 누적이 안 돼. 누적 말이 없잖아. 그게. 그죠? 없으니까 뭐라 해야 된다. 누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예, 누적으로 고친다. 그죠? 예. 자, 계약 금액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네. 그죠? 요 이제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이다. 아, 이 문제는 계약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그죠? 총공사비. 얼마? 100만원. 얼마? 120만. 아니죠, 아니죠. 130만원이네, 그죠? 여기 얼마? 여기 똑같네. 자, 이제 지금부터 풉니다. 자, 보세요. 자, 앞으로 보세요. 예. 1차 연도 공사이. 예, 1차 연도 보세요. 이렇게. 1차 연도, 1차. 이거 보지 마세요. 1차 연도. 자, 보세요. 1차 연도에 총공사비가 100만원 들어가는데, 1차 연도에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보시면은, 받을 돈은 120만원이죠. 그럼 얼마? 20만원입니다. 그죠? 곱하기. 총공사비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죠? 10분의 3. 그죠? 얼마? 예, 8만원입니다. 정답.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2차 연도. 예, 보세요. 2차 연도. 자, 보세요. 지금 2차년도 와서 보니까 우리가 총공사비가 130년도를 가잖아. 그죠? 받을 돈은 120만원이죠. 자, 보셔야 됩니다. 공사비가 130만원인데 받을 돈은 120만원이네. 오, 손해봤네. 얼마? 10만원. 이거는 이익이 아니고 마이너스 10만원 생겼다. 그죠? 그렇죠? 총공사비가 130만원 들어가고 내가 받을 돈은 12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만원이잖아. 그죠? 예, 아셨죠? 마이너스라는 건 손실이죠. 손실. 손실이 생기면은, 우리가 손실이 생긴다. 그죠? 손실이 생겼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잘 들으세요. 요 마이너스를 하도 이거는 뭐가 됐습니까? 누적이잖아. 그죠? 누적. 요 금액 속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내야죠. 또, 8만원 또 빼야 됩니다. 아까 이거 뺀 식으로. 이거 뺐잖아, 이거. 그죠? 이거 뺐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뺍니다. 8만원 빼야 되죠, 그죠? 8만원 빼요. 자, 마이너스 10만원에서 또 마이너스 8만원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8만원. 정답. 이걸 뭐라 부른다? 공사 손실 18만원. 플러스는 공사 이익. 마이너스는 공사 손실. 됐죠? 예. 이해되죠, 그죠? 예, 자,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더 들으세요. 요거 다시 틀리시면 되잖아. 그죠? 예, 빼야죠.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이걸 시험에 안 온다 그랬습니다. 요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1차, 2차만 시험에 내지. 이걸 시험에 안 됩니다. 예, 나온 적 없는데 우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3차 연도 공사이익은 마찬가지 여기서 요 뺍니다. 그죠? 보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이죠. 손실이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곱하기. 요거 분에 요거 하니까 1이잖아.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 금액 속에는 마찬가지, 이게 누적됐잖아. 그죠? 요거 빼야 됩니다. 8만 원도 빼야 되고, 요것도 빼야 되죠? 마이너스 또 18만 원. 자,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0만 원과 마이너스 8만 원과 이 앞에 만 원, 이게 뭐예요? 플러스 10만 원 바뀌잖아. 플러스로. 그죠? 그럼 마이너스 18만 원과 플러스 18만 원, 이건 뭐다? 제로.
맞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산. 금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 공사비였고 이거는 이제 실제 배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돈은 120만 원 받았고 공사비에 배상이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10만 원 손해 봤죠.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 손해 봤다. 맞죠? 예. 10만 원 제로니까. 예. 이게 공사 이익 또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놓은 경우. 이것도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아시면 돼요. 이 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그 뒤에 기출 문제도 있고 예상 이상 한번 풀어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거든요. 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제 우리 심화 과정 1월, 2월 심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3월 달에는 그 이제 이론 요약집이 있죠. 이론 요약에다가 그동안 기출 문제 1회부터 물론 이제 다 풀 수는 없죠. 너무 이제 하면 굉장히 문제가 문항이 많습니다. 그죠? 벌써 22회가 지났으니까 많기 때문에 그 다 또 기초적인 것도 풀 필요 없으니까 중복되는 것도 풀 필요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회부터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총 문제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그 3월 달에는 기출 문제 요약직과 기출 문제를 풀이해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미리 좀 복습 좀 해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죠? 3월달 강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뭐 쉬운 문제도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보기 위해서는 조금 복습을 좀 해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흐름, 뭐 공사, 수익비용이 나왔다. 공사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하는 걸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으니까 꼭 좀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사 이익은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왜 회수했대 예외 뭐냐? 그거는 뭐냐 하면은 특히 드문 경우입니다. 회수가 불확실할 때 외상으로 팔았는데 지금 그 말하면은 그죠? 그 집이 지금 부도 직전이다. 회수가 불확실하죠. 그런 경우는 회수한 돈 회수했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불확실할 때. 그런 게 이제 예외 규정에 들어가는데 별로 나온 적도 없고 시험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비용 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비용은 언제 인식한다? 수익이 발생할 시점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뭐 딴 거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시점 인식한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대응시키느냐? 바로 이거죠.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익을 적어줍니다. 수익 대표가 뭐다? 매출이죠? 100원에 팔았다. 여기에 따른 말은 매출원가. 원가가 60원 들어갔다. 이렇게. 그죠? 또, 감가상각비가 10원 들어갔다. 기타 잡비가 뭐 10원 들어갔다. 그래서 물건을 내가 100원씩 팔았는데 이 물건의 원가는 60원이고 그 말하면은 감가상각 건물이라든지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0원 들어갔고 잡비 등등 뭐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죠. 그죠? 수도료고 전기요금 뭐 기타 등등 집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다. 그죠? 있는데 여기서 이때 보세요. 요 수익에 대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요거하고 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뭐요? 요거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다 직접 관련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하느냐? 직접 대응이라 이랍니다. 대응 항목 항목은 뺄게요. 직접 대응 항목 뭐 매출원가 휘가서 하나 물론 이제 매출원가 있는 게 아니라 매출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매출원가에다가 뭐 판매 수수료, 판매 운임 이런 게 또 들어갑니다. 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여기에 직접 관련되잖아, 그죠? 이거 인과관계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인과관계 무슨 대응? 직접 대응.
이런 거는 무슨 대응? 간접 대응이죠, 그러면. 그죠? 이런 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간접 대응인데, 요 감가 상각비라는 거는 일정 공식에 의해서 풀죠. 우리가 증액법이다, 정률법이다, 이중체감법이다, 또는 연수학계법, 또 생산업비는 있잖아. 그죠? 일정 공식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간 배분하죠. 뭐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5년이면 5년 동안 배분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표현합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따라서 배분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런 거는 뭐냐? 이거는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뭐 여러 가지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비용이 들어갔으면은 비용이 발생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즉시 인식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걸 우리 풀어보면은 말이 쉽죠. 그죠? 발생한 돈이 나갈 때마다 즉시 장부상에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즉시 인식. 기록한다 이 말이죠. 자, 요 수익에 따른 대응은 크게 무슨 대응이 있다?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이 있는데, 형 요거 물어봐요. 시험 문제가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항목 중에서 직접 대응되는 항목이 어느 거냐 물어보죠. 답은 뭐다? 매출원가. 또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중에서 기간 배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따라서 비용화되는 항목이 어느 거냐? 뭐죠? 감가상각비. 물론 이거 외에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뭐 보험료, 무형자산상각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건데 즉시인식은 안 물어봅니다. 시험 물어본 적 없고.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그럼 요거 외에 또 있다 그랬죠. 그죠? 기본적으로 요건 알아야 되고, 요거 외에 항목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예. 415쪽. 그 415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직접 대응 뭐가 있습니까? 시작.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판매보증비. 다 암기하면 좋고 그 중에 하나만 암기하기 쉽다. 매출원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죠? 예. 두 번째, 체계적 합리적 기간 몇 번 나오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세 개 암기. 나 세 개 암기 힘든다. 하나, 뭐 감가상각비. 적신식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머지는 전부 적신식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수입 비용이. 자, 이제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이제 교재 보면서 조금 제가 추가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에 보면은 뭐 수익의 인식 및 측정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럼 쭉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401쪽을 한번 보세요. 401페이지에 보면은 수익 인식의 5단계가 나왔다, 그죠? 그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예, 나온 적 없는데, 그게 불과 이제 한 2년 됐나? 3년 전에? 한 2년, 3년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요 내용이 국제 기준에 새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수익 인식이 뭐냐? 한번 보세요. 내가, 고객, 에게, 예,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죠? 판매. 물건 팔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예. 이거죠, 그죠? 우리가 판매했을 때 수익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판매했다 이거를 우리가 뭐냐. 이 말을 우리 회계상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는 나와 고객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고, 물건을 넘겨줬습니다. 그걸 넘겨줬다는 건 뭐죠?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의무. 이걸 이제 우리가 회계상의 용어로서 나는 고객한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보는 거죠. 의무 이행. 의무 이행을 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권리가 확보됐다. 이런 거예요. 권리 확보. 이렇게. 아시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의무를 이행했다, 이런 뜻을 우리는, 그죠? 말하면은, 이걸 또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내가 의무를 이행했죠, 그죠? 예.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이러면, 가득. 이 가득이라는 게 이제 말하면은, 이 한자입니다. 심을 갖자, 얻을 덕자입니다. 그러니, 심을 갖자를 씁니다. 가득.
어덜덕자죠, 그죠? 뭘 심었다, 씨를 뿌렸다 이거죠. 씨를 뿌렸으니까 내가 뭘 줬으니까 대가를 받게 되다 이거죠. 가덕 요건이라 하고 권리가 확보됐다 이걸 우리는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금액이 얼마 하는 게 만약 100만 원만 100만 원 뭐 500만 원 금액이 딱 정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측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랍니다. 가덕 요건과 측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수익이 실현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익이 실현됐다 보고 요 수익이 실현됐을 때 이때 우리 뭐라 한다? 수익을 정부에 이식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거죠, 그죠? 이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해 왔는데 이걸 국제 기준에서는 그게 이제 이걸 5단계로 나눴습니다. 5단계. 한번 보세요. 예, 1번. 내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1번은 1단계는 고객과 나와 고객과의 계약이죠. 그죠? 여기 계약이 1단계. 1단계고, 요거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시면, 여기 바로 의무잖아. 그죠? 요 의무를 식별한다. 그죠? 의무 식별. 2단계. 3번은 가격. 바로 이제 대가죠. 그죠? 요거 대가. 여기 3단계. 대가. 예. 그 다음 4단계가 뭐냐? 그 거래가의 계약 내에 수행 의무를 배분한다 그러죠. 뭐냐 하면은 내가 1년도에 팔았는데 100개를 팔기로 했습니다. 100개를 팔기로 했고 계약을 맺었죠. 그럼 이제 1년도에 요걸 몇 개 정도 요 100개를 파는데 돈을 얼마 하기로 했냐? 돈 1,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100개를. 그런데 1년도에 내가 실제 고객한테 정한 거는 30개를 정했다 이겁니다. 30개. 내가 고객과 100개를 내가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고 나서 1년도에 100개 중에서 30개만 보냈습니다. 30개만 판매된 거잖아. 그죠? 얼마? 그렇죠. 300원만 인식하라 이거죠. 요거, 요거, 요거. 계약 금액 하면 안 되지. 그죠? 실제 우리가 수행 의무를 이행한 요 금액 인식해라. 그게 4단계입니다. 요게 4단계. 아셨죠? 그 다음 5단계.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기간에 걸쳐야 하는 대로 이제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고 나서 요걸 인식해라. 아, 요게 이제 순서 요 또 요걸 또 나눠놨네. 그죠? 요게 4단계. 요게 4단계고 요거 인식 요게 5단계입니다. 그죠? 5단계다. 이렇게 나눠놨죠.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이제 이러가 1단계는 계약을 인식하고 2단계는 의무를 인식하고 3단계는 금액 측정하고 뭐 100개 중에서 몇 개를 이행할 건지를 이걸 측정하고 이걸 요 30개면은 300원 100개만 1000원이면 30개 300원이잖아. 요것만 인식해라. 여기 5단계. 그래서 나눠난 겁니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 이걸 우리 이론적으로 수익 인식을 요래 한다 하는 그거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뒷장 그 뒷장에 보면은 404조 수익 인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요걸 했고 그다음에 409페이지 보면 건설 계약 나와 있죠. 그게 바로 공사 이익 측정하는 겁니다. 그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아까 제가 412쪽과 13쪽 설명해 드렸습니다. 415쪽에 거기 보면은 414쪽과 15에 보면은 비용의 인식이 나오죠. 그 비용의 인식은 직접 대응과 기간 배분과 적신식이 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이상 수입 비용이 딱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입 비용 이래서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입 비용에서는 자, 핵심이 뭡니까? 딱 보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핵심은 이거다. 아, 요거 아까 판매 시점. 특수한 경우 할부 판매, 위탁 판매, 시용 판매, 그죠? 이런 거. 또, 우리가 말하면은, 그죠? 에, 뭐, 용역 계약, 그죠? 상품권, 미착 계약, 미착 판매, 이런 거. 그 다음, 여기서 우리 뭐 했습니까? 예, 공사 입구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래서 수입 비용을 마무리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회계 변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